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발 걷기 치유 사례 125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2일 인천의 한악의 해수욕장의 현장을 찾아가는 맨발 강의 중에 치유의 증언을 해주신 75세 이혜림님의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기 전에 우선 사진으로 어떠한 상황이었었는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악의 해수욕장에 찾아가는 맨발 강의를 촉발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난 2022년 6월 17일 이혜림님의 왼발의 종아리에 혈관이 막 울퉁불퉁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7일, 불과 20일 후의 모습은 마치 다리미로 달인 듯 깨끗해졌습니다. 자, 매일 한악의 해수욕장까지 오셔가지고 바닷물에서 맨발 걷기와 어싱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6월 17일 날 왼발은 이랬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도 여기 이렇게 불퉁불퉁 혈관이, 정맥이 튀어나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월 7일, 20일간의 바닷물 맨발 걷기 후에 다리미로 달인 듯 깨끗하게 변화되신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막 모래알로 바닷모래가 가득 묻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지난 8월 22일 날이 근접 촬영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강의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데 멀리서 찍은 사진의 일부분을 뽑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8월 20일 현장에서의 증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우리 이혜림님께서는 이 하지정맥류 이외에도 더 중요한 뇌졸중 그리고 만성신부전증도 겪으셨다는 그런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4년 전의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우측 뇌에 손상이 와서 좌측 손과 발이 불편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맨발 걷기로 많이 좋아지셨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 발에 힘이 들어가는데 맨발로 걷지 않으면은 발에 힘이 약해진다 하는 그런 거를 직접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부전증 이런 문제도 지금 하지정맥하고 다 맥을 통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혈액이 끈적끈적해가지고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돌지를 않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고 신부전증이 생기고 그리고 하지정맥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혜림님의 직접 육성으로 한번 청취해 보시죠. 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찾아가는 맨발 강의는 하지정맥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하지정맥이 치료됐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여의도 순부동교회 다니고 있는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이혜림 연장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연세 75세입니다. 75세. 네. 제 나이는 75세고요. 제가 이게 어싱을 하기 시작한 건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전부터 어싱을 시작했는데 그 어싱은 주로 저는 일산에 살고 있고요. 일산의 고봉산과 거기 습지농원이 있습니다. 습지공원이 있어요. 습지공원하고 고봉산에서 주로 저는 어싱을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 한악의 해수욕장 처음에 오기는 을왕리를 처음 왔어요. 제가 옆에 을왕리로 먼저 왔는데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어싱이 굉장히 슈퍼어싱이 된다.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도 슈퍼어싱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래서 저도 슈퍼어싱이라는 얘기를 그때 듣기 시작해서 을왕리에서 와서 좀 했고
그 다음에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다. 그래서 여기를 와보니까 여기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싱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4년 전에 뇌졸중이 와서 2018년 8월달, 꼭 4년 전입니다. 지금 8월이 아닙니까? 뇌졸중이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른쪽 뇌에 운동신경 쪽에 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지금 아주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뇌졸중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처음에 한 1년간은 계속 그 뇌졸중으로 인한 그 운동신경의 부작용으로 해서 굉장한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쯤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신부전증이 왔어요. 만성 신부전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성 신부전증을 앓다 보니까 도저히 약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 심장내과를 가고 이 신부전증이 온 이유는 제 심장의 세동 부정맥 때문에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심장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전증을 앓게 됐는데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제 치료를 일산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도저히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사실은 내가 약을 먹고는 못 고치겠다. 약 먹는 거는 결국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섭생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를 바꿨습니다. 그때 섭생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모든 약과 병원 치료는 100%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겁이 났죠. 병원 다니고 약 먹는 사람이 약 끊고 병원을 끊는다는 거는 사실은 목숨을 내놨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막상 그 치료를 해보니까 그 치료가 최고의 치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까지 약 3년간 약이라고는 하나도 안 먹습니다. 병원도 안 갑니다. 다만 섭생과 그 후에 제가 받아들인 것이 이 박팀장 회장님이 이렇게 이 널리 홍보하고 계신 이 변발 걷기. 예, 이거를 해보니까 내가 섭생을 할 때보다 섭생만 할 때보다 맨발 걷기를 하는 거니까 하니까 이것이 효과가 대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동신경이 왼쪽 운동신경이 많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이 왼쪽 발이라든가 이쪽은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계속 어싱을 이걸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고요. 그러니까 어싱을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 예. 한 날은 다리에 힘이 팍팍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 한 날은 저녁 때쯤 되면 다리에 힘이 쫙 풀려요. 막 풀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꾸만 끌게 됩니다. 그래서 땅바닥을 차고요. 그 땅바닥을 차다 보니까 어싱을 하면서 발이 한없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봉산에 다녔다고 그랬는데 고봉산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안국 습지농원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자꾸만 여기 땅에는 흙이 많지 않습니까? 땅에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로 차다 보니까 계속 발은 매일 상처가 나 있고 제 배낭 속에는 항상 약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료하는 약만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상처도 좀 덜 있는데 여기로 와서 해보니까 절대 상처가 나지 않아요. 상처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싱 하는 데에는 여기 이상 좋은 데가 없지 않지 않느냐. 물론 이제 대무상도 많이들 가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대무상은 가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황토길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황토길에도 해보고 마사토 같은 데서도 해보고 논두렁도 해보고 여기도 해봤지만은 최고로 제가 효과가 좋은 곳은 여기였어요.
뭐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효과가 굉장히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아 예. 하지정맥을 저도 사실 하지정맥이 그렇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우리 김중철 장로님이 한 번은 제 다리를 뒤에서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을 따라오면서 보니까 내가 하지정맥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정맥이 처음에는 여기 왔을 적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여기 핏줄이 툭툭툭툭 붉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왼쪽 다리가 좀 심합니다. 다리가 너무 깨끗한데. 예, 지금은 괜찮았죠? 지금은 뭐 혈관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 예. 처음에는 이 핏줄이 툭툭툭툭 붉어지더라고요. 할수록 점점 심해 갔었는데 장로님이 아우리 여자상관 어승을 해보자고 여기 어승을 하러 온 거예요. 여기 어승을 해서 한 10일 정도 했을까?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사진을 한번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서 장면이 찍어줬어요. 사진을 찍어놔 그때 찍은 사진과 그 후에 나중에 여기서 어색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정맥이 여기로 찍은 사진이 비교가 딱 돼 있습니다. 저는 예, 그걸 보니까 아 이게 하지정맥류도 우리가 어승을 하는 거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 뿐더러 여기에 바닷가 어승이 굉장한 그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라와 보셨으니까 아마 오늘 시청을 해보시고 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어떤 것인가 아까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실험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수치상으로도 증명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보고 특징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유혜림 선생님의 경우에 뇌졸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난 심부전증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이게 전부 다 혈액의 문제, 혈관의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고 거기에 혈전들이 생기고 그것이 뇌혈관을 막으니까 뇌졸중이 생긴 거고 그리고 그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하지정맥류가 생긴 거예요. 혈관이 막 그 여러 가지 침착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맨발로 걸으시면서 다 깨끗이 지금 결국 혈액이 맑아지고 점성이 낮아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지금 치유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큰 일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또